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관련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38세 중국인 리네이딩은 구글 몰래 중국에 있는 두 개 업체에서 일하면서 구글의 AI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네이딩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구글의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 및 호스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일 리네이딩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3억 3,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운명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은 이 사건을 두고 중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과 연계된 이들이 얼마나 미국의 혁신을 훔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 기업들의 주요 기밀들을 유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더 강화하면서 반면 한국을 도와주는 반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는 이 산업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산업인지 오늘은 한국의 어부지리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젠 조선업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선박사 5개 노조가 무역대표부의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한국 조선주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과 해운산업에서 발생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한국 조선주들이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미국 선박사 5개 노조의 주장을 보면 중국 정부가 세계조선, 해양, 물류산업을 장악하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선박 노조는 중국 정부가 전 세계의 항만과 물류시설망을 구축해서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계 조사에 들어가면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대상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언제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설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 무역대표부에서 이번 청원서를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난해 중국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글로벌 조선사 전체 인도량 중 50.9%를 차지했고 한국, 일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사의 인도량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들을 제재해 중국으로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선소들이 이 물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글로벌 2위인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더구나 미국 관련 수송이 증가할 LNG나 LPG 등 가스선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어 앞으로 이들 업종에 경쟁력이 있는 조선사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화끈하게 밀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돈 36조 원이 넘는 슈퍼보조금의 수혜자 리스트를 곧 확정합니다. 인텔은 100억 달러, TSMC는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의 액수도 이달 말경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 중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 몫으로 28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역대급 보조금 약속을 믿고 삼성전자도 173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팹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정부는 삼성 고속도로까지 만들면서 화답했습니다. 공장 인근 호프집에는 삼성의 애칭인 세미맥주가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꿈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습니다. 미국 측의 기업들이 요청한 보조금이 예산을 훨씬 웃도는 7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 러몬도 상무장관은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상당수 기업이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잔혹한 현실이라며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저는 타당한 요청이지만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각선은 인텔이 100억 달러, TSMC가 50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보조금이 한국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파운드리 라이벌인 TSMC가 이미 역대급 보조금을 일본으로부터 두둑하게 챙겼고 반도체 업계에서 쩐이 전쟁에서 밀릴 경우 기술 투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는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뒤쫓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높아진 셈입니다. TSMC는 최근 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475억 4,590만 대만 달러, 약 2조 78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파운드리 등 자국 기업에 먼저 보조금을 확정해 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헌데 TSMC보다 삼성에 대한 보조금 소식이 늦는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미국 대선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격전 지휘주로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칩스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계돼 있는 만큼 소위 스윙 스테이트의 보조금을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곳은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였습니다. 애리조나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과 1만 표 차이로 어렵게 승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는 인텔과 TSMC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TSMC에게 지급될 보조금이 먼저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을 무렵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에 60억 달러, 즉 7조 9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건설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정말 이대로 된다면 TSMC보다 오히려 1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니까 말입니다. 60억 달러라면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투자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 등을 더하면 절반 가까운 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소식통들은 해당 지원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390억 달러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할 용도로 28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들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 달러를 넘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렸는데 그래서 결국 삼성에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월말까지 아직 많은 변수는 남아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K반도체가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남은 10여일 최종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 합의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치켜세우며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올트먼이 AI 반도체에 투자하려는 금액은 5조에서 7조 달러, 약 6,600조에서 9,3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과연 올트먼이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올 1월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만난 이후 또다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언급함으로써 반도체 업계에서는 샘 올트먼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협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